여러분들이 1인 방송을 제작하실 때 소재와 주제를 결정하시기 전에 자료 조사를 하시게 되죠. 소재나 주제를 결정하시고 난 이후에도 더 많은 어떤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자료 조사 과정을 거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수집된 정보들을 가지고 방송을 제작하기 전에 보다 정확한 신뢰성 있는 그런 방송을 제작하기 위해서 검증 단계로서도 자료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조사하고 검증하는 과정 역시 여러분들이 1인 방송을 제작하실 때 상당히 중요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 자료 조사 과정에 대해서 좀더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구성의 시작이라고도 할수 있는 이 자료 조사는 여러분들이 어떤 방송 컨텐츠를 결정하시기 전에 먼저 좀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주제나 소재를 결정하지 못하신 상황에서 주제나 소재를 결정하시고자 할 때, 주로 이렇게 자료 조사를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으로는 어떤 유튜브라든지 네이버 TV캐스트나 아니면 다음팟 또는 아프리카 TV와 같은 플랫폼 웹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수집을 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 네이버 블로그라든지 다음에 티스토리와 같은 블로그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좀 원하는 어떤 형태의 그런 원하는 유형의 자료를 또 습득하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예를 들면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인스타그램이나 트위터에서 요즘 현재 유행하고 있는 요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언급하는 요즘 가장 많이 회자되고 있는 그런 주제들이나 소재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검색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또 다른 방법으로는 어떤 특정 분야의 전문가를 통해서도 여러분들이 1인 미디어의 주제나 소재를 결정하실 수도 있으시고요. 여러분들이 직접 겪으시는 뭐 요리를 하면서 또는 메이크업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직접 어떤 직장에서 근무를 하시면서 경험하시게 되는 어떤 그런 주제를 가지고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셔서 1인 미디어, 1인 방송을 제작을 하실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1인 미디어를 제작을 하시게 될 때, 1인 방송을 제작을 하시게 될 때는,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 수집 단계에서 시작해서, 소재 발굴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나 소재를 결정하시게 되면 그 결정된 소재에 대한 더욱 자세한 그런 정보 탐색이 이루어질 수 있겠죠. 그 이후에는 그 정보 탐색된 정보의 결과를 검증하시는 단계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단계별로 조사 방법이 달라지는 것 또한 특징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소재를 발굴하기 할 때는 여러분들이 좀 넓은 시각에서 다양한 채널과 어떤 다양한 웹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정보를 검색을 하시고 그 다음 소재가 결정된 이후에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좀더 깊게 들어가시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정보에 대한 자료 조사를 좀 진행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단계별로 조사 방법이 달라진다라는 특징을 여러분들이 좀 짚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소재 발굴 단계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일반적으로 많이 이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바로 뉴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발굴하시기 위해서 다양한 뉴스 컨텐츠들을 이렇게 좀 살펴보시면서 요즘 요런 주제들이 좀 흥미가 되고 있고 이런 주제를 가지고 1인 방송을 만들면 좀 호응이 있겠구나, 좀 히트를 할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뉴스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소재를 찾으시는데 좀 도움을 얻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탐색을 하실 때는 일단 그 뉴스를 다양한 뭐 생활이라든지 IT라든지 경제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카테고리 안에서 다양하게 여러분들이 소재를 좀 찾아보시고, 소재를 찾으신 다음에는 그 소재를 키워드로 해서 다시 뉴스를 검색하는 형태로, 이렇게 병행해서 뉴스 검색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주제의 키워드를 가지고 진행을 하실 때, 예를 들면은 뭔가
사진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1인 방송을 하시고 싶으신데, 그 사진이라는 키워드 안에는 또 여러 서브 카테고리에 또 부수적인 키워드가 발생할 수 있겠죠? 스마트폰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DSLR 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사진에 있어서 조명의 활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어떤 다양한 키워드들이 존재할 수 있는데요. 그 키워드들의 우선순위를 여러분들이 잘그 선택하셔서 선정하셔서 뉴스 검색 시에 활용을 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정보를 좀더 손쉽게 얻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그 개인 블로그라든지 전문 사이트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나 소재를 좀더 얻으실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겠죠. 뭐 여행이라든지 요리, 육아, 연애, 패션 또는 뭐 IT, 경제, 정치, 이런 다양한 전문 블로그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블로그들을 통해서 그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소재나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좀 탐색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점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블로그들이 요즘에는 좀 상업적으로 좀 변질이 된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좀 홍보성 블로거 들도 많이 있고요. 홍보성 블로그 포스트 게시글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홍보성으로 만들어진 좀 가공된 블로그 포스트인지 아니면은 그냥 진솔한 블로그인지를 여러분들이 좀 가려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주제나 소재에 접근하실 때 그런 부분들, 아 이게 좀 상업적인 컨텐츠를 통해서 나온 컨텐츠이다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하셔서 좀 살펴보실 필요가 있겠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유의하셔서 여러분들이 블로그에 접근하시는 게 좋겠고요. 이 전문 사이트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뭐 slrclub.com이라든지 뭐 해외 사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dp리뷰와 같은 그런 사이트들이 있을 수 있겠고요. 뭐 게임과 같은 사이트들도 전문 사이트들도 많이 있겠죠. 그래서 그리고 뭐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그런 전문적으로 스마트폰에 대해서 얘기하는 전문적인 사이트가 있을 수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얘기하고자 하는 방향, 소재나 주제가 만약에 스마트폰이다. 그러면은 스마트폰에 관련된 전문 사이트들을 좀 들어가셔서 그 안에서 어떤 소재나 주제를 찾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은 주제나 소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1인 방송을 만드실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다양한 소재들에 대한 단초를 얻는 그런 어떤 주춧돌 역할을 하는 어떤 기반 지식을 얻으시는 데 있어서는 개인 블로그라든지 전문 사이트가 상당히 유용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좀 뭐랄까요? 좀뭐 오래된 방법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서점을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프라인 서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대형 서점에 방문하셔서 그 서점에 이렇게 꽂혀 있는 책들 중에서 신간 목록이라든지 베스트셀러 목록이라든지 아니면 뭐 스테디셀러라든지 이런 그 요즘에는 어떤 책이 가장 많은 독자로부터 읽히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셔서 그곳에서부터 이제 어떤 주제나 소재를 얻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주제나 소재를 얻게 되시면은 또한 가지 더 좋은 그런 이익을 얻으실 수 있는데요. 거기에서 바로 정보 탐색 단계, 그러니까 소재나 주제를 결정하고 난 이후에 정보 탐색 단계로 바로 진입하실 수도 있으신 거죠. 그래서 요즘 이런 책 또는 뭐 이런 서적들이 좀 많이 팔리고 있다. 뭐 베스트셀러다. 근데 그런 서적들이 좀 경제에 관련된 뭐 주식에 관련된 그런 얘기다. 그러면은 내가 1인 방송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해서 소재를 결정을 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서 바로 그런 주제와 관련된 어떤 책들을 살펴보시면서 정보 탐색을 하실 수도 있는 그런 좋은 기회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소재 발굴을 하신 다음에는 이제 정보 탐색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주제나 결정하신 소재에 대해서 보다 더 자세하게 좀 깊이 파고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세부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보 탐색 단계에서는 내용 구성에 필요한 세부 사항들에 대한 조사를 해보시는 방법, 그리고 조사된 내용을 어떻게 영상으로 제작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뭐랄까요?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제가 사진을 예를 들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만약에 카메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1인 방송을 한번 제작을 해보고 싶으시다 그러면은 이 카메라의 다양한 기능들 또는 뭐 촬영 방법들 또는 뭐 피사체를 선정하는 방법들 그리고 카메라의 종류나 뭐 다양한 어떤 카메라와 관련된 부수적인 세부적인 사항들이 존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세부 사항들에 대한 조사가 사전적으로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정보 탐색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선정하신 소재에 대한 보다 더 자세한 그리고 세밀한 그런 정보를 습득하는 단계가 필요하실 것입니다. 조사 방식으로는 인터넷의 전문 사이트를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서적이라든지 논문이라든지 어떤 전문적인 자료를 활용하시는 방법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어떤 인터뷰라든지 기존의 어떤 그 방송 컨텐츠를 활용하시는 방법. 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사진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까요? 어떤 특정 브랜드의 카메라와 관련된 어떤 리뷰와 같은 1인 방송을 제작을 하신다면 해당 카메라의 브랜드 사이트를 들어가셔서 그 사이트에서 제공하고 있는 공식적인 자료를 검토하시는 것은 당연히 필요한 단계이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해당 카메라의 예를 들면 뭐 DSLR 카메라라면은 DSLR 카메라와 관련된 서적을 참고하셔서 전반적인 DSLR 카메라의 어떤 기술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더 자세한 내용을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필요하실 수 있겠고요. 또는 뭐 해당 카메라 제조사의 담당자와 인터뷰를 진행하신다든지 아니면 해당 카메라를 사용하고 있는 유저와 인터뷰를 하셔서 그 카메라의 장단점, 뭐 사용 시 불편한 점이라든지 어떤 그 개선점, 뭐 이전의 카메라에 비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가 사진이 얼마나 더잘 찍히는지 등과 같은 그런 유저들의 인터뷰를 여러분들이 활용하실 수도 있겠고요. 또는 해당 카메라, 기존의 그 카메라를 리뷰한 그런 영상이라든지 다른 비디오 컨텐츠죠. 영상 컨텐츠들을 이렇게 이제 차용하셔가지고 다른 영상에서는 다른 리뷰어가 이런 식으로 분석을 했었는데 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기존 영상들을 활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유튜브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에서 해당 카메라로 검색을 하시면은 해당 카메라, 그 카메라로 찍은 영상이나 그 카메라로 찍은 사진들도 많이 검색이 되실 거란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영상이나 사진들도 가지고 와서 해당 카메라로 찍은 사진, 해당 카메라로 찍은 영상은 이렇더라라는 형태로 여러분들이 스토리를 풀어나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정보 탐색을 하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은 바로 벤치마킹이라는 부분입니다. 이제 정보 탐색을 하시면서 그 새로운 아이디어나 소재를 여러분들이 결정하신 다음에 정보 탐색을 통해 기존의 그런 어떤 나와 동일한 아이디어 또는 나와 유사한 소재나 주제를 사용하고 있는 영상을 벤치마크 하셔가지고 여러분들이 또 새로운 형태로 가공해서 1인 영상을 1인 방송을 제작을 하실 수도 있으신 거거든요. 그래서 기존의 어떤 영상 프로그램들, 기존의 1인 방송들 또는 1인 방송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컨텐츠들을 여러분들이 탐색하셔서 내가 나와 비슷한 주제, 나와 비슷한 소재를 이 사람은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구나. 이 사람은 뭐 이런 형태로 접근하고 있구나. 소재나 포맷이나 스타일 등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으신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벤치마크를 해서 더 나은 형태로 여러분들이 1인 방송을 제작하실 수 있는 하나의 뭐 방법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보실 수가 있으신 것이고요. 여기서 이제 유의하셔야 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벤치마킹이라는 것은 카피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요즘 이제 뭐 복사 또는 복제,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차용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벤치마킹과 카피를 구분하는 것은 그 해당 아이디어나 컨셉의 독창성이 누구에게 있는가에 대한 이제 문제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한번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맷이나 스타일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어떤 여러분들이
독창적인 그런 어떤 컨셉으로 접근을 하신다면, 이거는 뭐 복사한 게 아니라 남의 아이디어를 차용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포맷이나 스타일을 차용해서 벤치마킹을 해서 여러분들만의 독창적인 그런 컨텐츠로 새롭게 이렇게 만들어내셨다라고 보셔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때 어떤 정보 탐색 단계에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고민을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정보를 탐색하시고, 그 다음에 소재를 발굴하신 이후에 더 깊은 자료를 얻으시기 위해서 정보를 탐색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탐색한 정보를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좀 거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상업 방송이라든지 좀 이런 대형 방송 에서는 이런 검증 단계가 반드시 존재하겠죠. 방송을 송출한 이후에 제작하고 배포한 이후에 혹시나 발생할지도 모르는 어떤 유무형적인 피해나 어떤 타인의 피해,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사전적인 어떤 방어 또는 이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런 정보 검증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정보 탐색으로 수집된 자료들은 최종적으로 정보 검증 단계를 거쳐서 여러분들이 좀 취사 선택을 좀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집된 자료의 신뢰성과 방송으로 내도 되는지에 대한 방송 가능성이 이런 검증 단계의 핵심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제작하는 1인 방송이라는 영역이 사실 제한적인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떤 절대 다수죠. 그러니까 대중에게 공개를 기본적인 방향으로 만들어지는 방송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적인 문제라든지 어떤 이해의 가치가 충돌하는 이해가 상충하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좀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초상권 문제라든지 지적 재산권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잘못하면 문제가 좀 돼도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뭐 촬영을 하실 때는 어떤 이런 초상권에 대한 동의를 구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은 최근 그 1인 방송 중에 그 현장에서 즉흥적으로 이렇게 야외에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인터뷰를 할때 어떤 지금 현재 방송이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고지를 하고 이제 방송에 참가할 이제 의향이 있는지 동의를 구한 다음에 어떤 그 얼굴이 노출되어도 괜찮느냐 뭐 이런 식으로 사전적으로 미리 다 이렇게 법률적인 또는 어떤 공개가 돼도 괜찮은지 양해를 구하는 장면을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유의하실 필요가 있으실 거고요. 어떤 정보를 전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이 정보를 전달을 했을 때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법률적 문제나 어떤 이해 당사자들 간의 어떤 문제, 이런 부분들이 존재를 한다면 한 번쯤 검증 단계를 반드시 걸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 신뢰성 검증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얻게 되신 어떤 전문 자료라 하더라도 반드시 이제 더블 체크이라고 하죠. 어떤 다른 전문가들의 생각도 수렴해서 검증 절차를 거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번 체크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전문 정보나 전문 자료를 인터넷을 통해서 얻으셨을 경우 그 정보나 자료가 좀 부정확할 가능성도 존재하거든요. 이게 그냥 일반적으로 공개 배포돼도 문제가 없다면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이게 이제 만약에 내가 이걸 1인 미디어로 방송을 했을 때 어떤 상업적으로 어떤 특정 회사나 특정 집단이 피해를 입게 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그 회사로부터 소송을 제기당할 수도 있다. 이렇다면은 정말 큰 문제가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다른 전문가들에게, 여러 전문가들에게 사전적으로 검증 절차를 거치시는 것이 중요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이 신뢰성 검증의 이제 하나의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 단계로는, 이제 논쟁적 요소가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불확실한 내용들, 논쟁적으로 내가 이 사실을 어떤 방송으로 내보내면, 내가 이 사실을 방송으로 제작을 하면, 뭔가 좀 상대편에 서서 나를 공격할 여지가 있는 내용이다.
그렇다라면은 더욱 세심한 검증이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 네. 또 하나 이제 정보 검증을 하실 때 여러분들이 얻으신 정보를 검증을 하실 때는 방송 가능성에 대해서 검증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소재나 주제가 현실적으로 제작할 수 있는 현실적으로 방송이 가능한 컨텐츠인지 네, 현실적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을 해보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해당 방송 컨텐츠가 어떤 시대적인 요구나 어떤 제작 기간 어떤 시청률 확보 등에 있어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과연 만들었을 때 보는 사람이 있을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검증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그 컨텐츠, 소재, 주제에 대해서 관련 카페 또는 뭐 관련 포럼 이런 곳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올리신 다음에 뭐 의견을 구해 보실 수도 있겠고요. 물론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아이디어가 상당히 독창적이고 매력적인 아이디어나 소재라면 공개적으로 그렇게 의견을 구하시는 거는 좀 권장 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누군가가 예, 차용하거나 도용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좀 범용적으로 노출해도 괜찮은 아이디어나 소재인 경우에는 이렇게 포럼이나 카페 같은 곳에 여러분들의 아이디어를 올리시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댓글을 통해서 얻으실 수도 있는 방법이 있겠고요. 또는 전문가라고 생각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주제나 소재를 키워드 검색을 하시면은 그 해당 소재에 관련된 전문가 또는 관련자들을 여러분들이 쉽게 찾으실 수가 있겠죠. 그러면 그 관련자들에게 개인적으로 이메일로 또는 이렇게 컨택을 하셔가지고 내가 지금 이런 형태의 1인 방송을 제작을 하려고 하는데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여러분들이 어떤 자문을 구하시는 형태로도 정보 검증을 진행을 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자, 델파이 기법이라고 하는 어떤 그 분석 기법이 정보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도 좀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 기법을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합니다. 원래 이 델파이 기법이라는 것은 본래 이제 군사 기술의 개발을 목적으로 시작이 돼서 현재에는 이제 IT 기술이라든지 각종 신제품의 연구개발,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 분석 방법이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어떤 정보의 분석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경험적인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기법, 이 델파이 기법의 핵심인데요. 여러분들이 보다 나은 주제와 보다 나은 소재를 가지고, 보다 나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1인 방송을 제작하시기 위해서 이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은 여러분들이 요리 프로그램을 만드시겠다. 그러면은 해당 요리와 관련되어 있는 뭐 한식이나 중식, 양식 요리와 관련되어 있는 전문가라든지 요리 평론가, 뭐 맛집 전문 블로거 등의 다양한 전문가로부터 어떤 기획 방향이라든지 내용에 대한 의견을 반복적으로 피드백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획 방향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계속 업데이트 되는, 그래서 보다 더 나은 기획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개선을 할수 있는 아이디어를 보다 확장하거나 구체화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이 델파이 기법을 사용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